지금부터 할 부분은 탱크 냉각 높이를 출력하는데 꼭지점 높이 위 여기까지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표준부품에서 이렇게 포켓을 하게 되면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속성을 보게 되면 이쪽은 지금 이렇게 쿨까지로 쿨 다이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수정을 안한 건데 여기는 다이아 언더바 CF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 값이 다르죠. 근데 여기는 제가 수정을 했어요. CF를 다이아까지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속성을 똑같이 해놔야 됩니다. 그걸 이제 표준부품에다가 원래 해놓으면 되겠죠. 탱크 표준부품에다가 폴스에다가 해놓게 되면 따라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뭐 탱크 오링에서 여기 탱크 이건 전체 값이죠. 탱크 냉각에서 엔드밀이건 오토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끝에까지 속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인식을 하는 거고 따로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여러 번 검사, 그 다음에 사이즈. 요 부분 사용하는 거는 이전에 동영상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 그죠? 목록으로 요거 23번에 보면 여기 세부 설명은 알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풀 차트를 해보면 여기까지 다 인식을 했죠. 이 부분은 하지 이 부분은 지금 한번 또 따로 해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다 출력을 하겠다. 위치 잡아주고 네, 알았어. 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7점까지 출력이 된걸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출력이 되죠. 다른 것들도 꼭지점에다 속성만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요 냉각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놨는데 여기를 언더바 CF라고 CF가 요 꼭지점 부분이 CF라고 되어 있습니다. CF로 해놓고 여기도 엔드밀 안쪽 여러분은 기준면에서 뭐 자신의 높이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이거를 풀차트를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밑에서 위로 하게 되면 두 개가 나오죠. 한번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지금 이제 2.89는 여기 자신만의 여기까지가 2.89 높이까지만 나온 겁니다. 자신만의 높이에서 이것도 기준면의 높이를 한번 해볼게요. 기준면에서 높이 이거를 저장 자기 자신만의 높이 하면 2.89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홀차트를 입력을 합니다. 밑에서 위로 이미지 파일을 이거 리네임 하겠냐 그겁니다. 뭐 그건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기준면에서 도피하면 55잘 나오죠? 올림 반올림 해서 55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냉각을 가지고 그냥 하려면 지금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CF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기준면에서 높이 이걸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항상 꼭지점까지 나온다 하면 꼭지점 요 페이스 어트리뷰트 속성을 요거하고 같이 주게 되면 여기까지 충분히 출력이 됩니다.